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알듯 말듯 잘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데? 온 마을 무슨 홈페이지 이름 같기도 한데. 미래에 대해 막연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요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하는 용인혁신교육지구가 청소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용인시, 경기도 교육청이 협약한 지역을 말합니다. 특히 용인혁신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결하여 건강한 용인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마을 사람들과 온 지역이 배움토로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용인교육혁신포럼은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위원회와 마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분과위원회의 경우 학교와 마을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용인의 미래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용인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용인 청소년의 미래 교육을 위해 창의, 혁신,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용인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진로 서포터즈, 진로교사 협의회, 원클릭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 학생회장 모두가 참여하는 용인 SSS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학생자치, 인권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용인 청소년교육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교육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플랫폼 구축 및 교육생태계 전자지도 제작 등을 통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마을과 학교를 잇는 마을교사 양성과정과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있으며 관리자 연수를 통해 지역 연계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혁신교육지구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에선 문화예술, 독서교육,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는 진로 및 독서교육,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며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꿈찾아 드림 교육을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배움이 있는 마을 교육을 위해 36개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며 컨퍼런스 운영을 통해 서로의 사례를 나누어 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주며 찾아가는 진로드림 콘서트, 학생주도 몽실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용인시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를 이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함께하는 용인교육. 온 마을 사람들과 온 지역이 배움터로서 함께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용인혁신교육지구가 함께합니다.